북한에 있을 때 연애를 해보셨나요? 아, 이거도 좀. 여기 또 뭐 양옆에 또 선수들이 앉아 계시네. 뭐 전 잠시 좀 화장실 다녀올게요. 거스가 빠지면 우리가 어디서 얘기를 해. 저는 못 해봤어요. 예? 몇 살 때 왔는데 오빠? 나? 어. 17살 때 나왔으니까. 아, 근데 어떡하지 않나? 약간 연애의 그 기준이란 게 어떤 거지? 연애의 기준이란 게 여자친구. 그러니까 내가 썸 아니라 정말 우리 친하자 해가지고 정말 만나는 거. 손 잡고 다니고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다니는 사이가 연애의 뭐 시작인 거지. 그치. 손 잡은 여자는 많은데. 예? 그 뭐 저기 학교 갈 때 학교 가자 오빠야 이거 잡고 가는 거 말고 그런 걸로 얘기를 하면 나 지금 뭐 한 학교가 다 손 잡은 여자야. 전교생다. 아, 왜 이렇게 웃기지? 기억이 잘 나진 않네요. 아니 여기서 그렇게 쭈뼛쭈뼛하면 안 돼요. 뭐 지금 계속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리고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아름다운 추억. 아, 그렇죠. 어저씨 이제 되게 빼네요. 자, 우리 강나라 씨로 넘어갈게요. 정말 많이 했죠 뭐. 많이 했어요? 아니, 지금 저희 아빠 엄마가 이 채널 본단 말이에요. 아니 저 많이 못했죠. 네. 뭐라는 거야? 연기야? 진짜야? 이거 공간이 아니야. 아니 근데 연애는 했지 근데. 근데 연애를 보통 해요 진짜. 나 근데 연애를 하는 방식이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래가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아 너도 연애해라 연애 소개시켜줬는데 난 얼굴도 못 보고 그 여자한테 고백을 한 거야. 예? 그냥 찾아가서 집 앞에서 나오라고 이 친구 괜찮다 다른 학교 막 이런 거 했어? 어 돌 던졌지. 돌 던져가지고 걔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뒤에 한 8명 숨어서 본 거야. 나 혼자 찾아가서 얼굴도 모르는 애한테 그런 애들 있어. 얼굴도 모르는 애한테 가가지고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우리 친할래? 이렇게 나 너 좋아하냐? 정말 그렇게 해서 만나기 시작하는 게 첫 연애인데 웃긴 거는 여자는 맞지? 아 여자는 맞았어. 머리가 길었거든. 허수 씨가 가발 쓰고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안 했죠. 네. 근데 헤어진 것도 사실 연애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래서 첫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아 하니까 동갑아서 그냥 붙이겨서 하니까 했고 헤어진 것도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없었어. 근데 내 여자친구랑 같이 다닌 여자가 되게 예뻤거든. 아... 그래서 내가 다른 거예요? 한숨한 거예요? 들어봐요. 이거 지하철이야 뭐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 친구를 얘를 좀 소개를 시켜줘라. 내 친구가 너 친구한테 관심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아 별로 관심 없다고 연애할 마음이 없다. 걔는 혼전순결 지키는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나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어? 너랑 나랑 연애하는데 네 친구는 왜 연애가 안 되냐? 이래서 헤어졌어 그 친구랑. 진짜? 그 남이 그 연애사를 이야기하다가 그냥 헤어진 거네?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소개를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나 열받아서 이제 헤어지자고 했지. 그게 마지막 연애? 아니죠. 시작이니까. 시작이 그랬지. 아... 그래서 북한에도 연애를 하는데 뭐 고백 방식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 우리 막 썸 타고 그러잖아. 근데 그냥 바로 찾아가가지고. 그치 그치. 조금 직설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냥. 그럼 싫으면 싫다 이거잖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막 엄청 휴대폰으로 막 썸 타는 그 단계를 아... 막 거치는 그런 게 사실 북한에 잘 없어요. 아니 너무 짜증나. 왜? 솔직히 그 썸 타는 단계가 한국은 너무 길잖아요. 기니까 이게 조금 사람을 너무 알아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고 사귀면 바로 사귀는 거고 아니면 그치. 바로 헤어지는 건데 그거 약간 재밌지 않아? 그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썸을 타다가 헤어진 적이 되게 많거든. 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냥 힘 뺀 느낌?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치 아무 그냥 시간을 그냥 너무 버린 거지. 버린 느낌. 거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버린 느낌? 맞아. 네, 그래서 좀 많이 허무했던 적이 있어. 그치 아깝지. 근데 솔직히 이해가 돼요. 맞아요. 서준 씨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제 우린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약간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고백할 때도 말이 제일인 것 같아. 아 맞아. 약간 쭈뼛쭈뼛하고 이 남자애들이 그냥 차이더라도 그러니까 거절 당하더라도 가슴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잘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본인 얘기하는 거. 본인 얘네. 허수 씨에게 빨리 공개 보내주세요. 진짜 여러분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서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저희가 좀 하자면, 네, 허수 씨는 연애를 못 해봤고 저희들은 북한에서 연애를 했지만 연애 고백에 있어서 좀 다르다. 많이 다르죠. 그런 점. 썸이 없고 거의 뭐 그냥 바로 이제 연애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게 감정. 그 북한에서 연애를 해봤다면 누가 먼저 고백을 했나요? 당연히 오빠들 먼저 하지 않아? 남자들부터. 근데 요즘에 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약간 충격을 받았고 더군다나 미국 가서 충격을 받았거든. 아~ 여자들이 먼저 좋다고 고백을 하지. 나 그래 이게 정말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와 남자는 무조건 고백을 해야 되고 여자는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먼저 한다고? 여자가 미국을 먼저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맞아.
진짜.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에 한국도 대학교에서 뭐 자기 좋아하는 선배나 후배가 있으면 여자들이 먼저 고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북한은 무조건 거의 남자가 90%가 다. 근데 여자들이 사실 신호를 주긴 해. 좀 꼬리치는 느낌. 꼬리친다고 하잖아. 뭐 도시락 같은 거 사주거나 잘 보이고 싶고 목달기 같은 거 빨아주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남자의 관심을 싹 사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럼 남자 이제 거기 홀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한국은 정말 그 대놓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죄송한데 연애 거사라서 모르겠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오빠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오빠들이 찾아왔다고요? 움직이지 마, 쏜다. 내 말 좀 들어줘봐. 들어볼게요. 강나라한테 찾아올 수 있지. 강나라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고. 덜뱅이 던지려고 찾아. 너 이제 길가에 나오지 마. 돌 던지러 올 수는 있지. 아니, 그래서. 나랑 확인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반말하면 안 돼. 기다려봐, 씨. 그렇게 오빠들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조금 옛날 분이셔. 저 새끼들 다 안 쫓아보내면 너 옷 다 불지르려 버리겠다고, 우리 아빠가. 근데 그 오빠 너한테 고백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온 거 아니야? 아니지, 고백하는 거지. 혹시 여동생이셨니? 언니가 예뻤나 보다. 진짜 말 안 할래. 나 이제부터 짚어줘.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 지금은 좀 뭐 북한이나 남한이 비슷하지만 예전에 북한은 니의 기준이 좀 달랐잖아요. 아, 맞아, 맞아. 나라처럼 맞아. 이렇게 깡마르고 이렇게 하는 맞아. 친구들은 맞아. 인기가 없었어. 맞아. 인기 많은 친구들은 약간 동글동글하고 계란형 그런 친구들이었고 진짜? 몸도 이렇게 깡마른 애들은 진짜 안 껴졌어. 우리 따라가도 안 갔어. 진짜? 이런 친구들. 무슨 소리야. 맞아요, 진짜. 오빠들 정말 그쪽으로 안 가. 근데 옛날엔 진짜 통신통신했어. 아, 그러면 찾아올 수 있겠네. 완전 정말 대만 감자. 아, 동글동글. 맞고 싶어. 축구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그래야 이제 오빠들 찾아온다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 완전 동물해버렸어. 그럼 아빠가 옷에 불 지를 뻔 했네. 여러분 저만 봤어요. 아니 얘도 보셨어요. 아 봤어? 응. 공개했어? 응 봤지. 아 그래? 응.